본문이 들어갑시다. 로봇. 로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희곡, 연극, RUR이라는 연극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RUR은 1920년에 쓰여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체코의 작가인 카렐 카페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 이름이 RUR입니다. In the play, 그 작품 속에서 robots are machines. 로봇이라고 하는 건 기계야. 대삼각형 치고 뒤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완전한 문장이지요. 관계대명사, 무슨 격? 주격. 대디아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인 머신스를 꾸며주는데 look like humans, 무엇처럼 보인 기계다? 사람처럼 보인 기계다. 그 기계들은 디자인되어졌지요? 뭐하도록 설계가 되어진 거야? To work for humans, 인간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로봇들은 공장에서 생산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거지. 그 작품 속에서는. 이해되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근데 왜 한 박자 느리냐? 야, 너희들 선생님이 저 초대하는 수업에 와서 들어라. 자, 관교 노인 복지관에서 시니어 영어 초급하니까 와서 들어야지. 아이, 진짜. 왜 이렇게 한 박자 느리냐? 아니다. 한 박자 느린 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조심해, 어른들하고 수업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거꾸로 배우는 거네. 야, 너희들이 사려 깊은 사람들이네. 자, 9페이지 봅시다. It is interesting that it 가주어. That은 진주어지요. That 이하는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어요?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그 단어, 로봇을 사용한다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didn't come from Karel Kapek. RUR이라는 작품을 쓴 그 작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 작가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he originally, 그는 원래 called, cal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call AB라고 해석을 해야지. 5형식 대표 단어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그 작가는 called the machines in his play 묶어야 되겠지. 그의 작품 속에서 그 기계를 뭐라고 불렀어요? 라보리라고 불렀어, 라보리. 이 라보리는 또 어떤 단어냐면 from부터 work까지 묶어주고 보니까 일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주는 라틴어 단어로부터 라보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었다 라는 얘기지. 그러나 그의 형이 제안을 했어요. 로버티, 라보리라는 말보다는 라보티를 쓰자 라고 그 형이 제안한 거지요. 콤마 찍고 위치 나왔네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지. and it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라보티라는 단어는 의미하는 단어다. 뭘 의미하느냐? slave workers, 노예 노동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다. 체코에서는 이렇게. 카렐 카페크는 liked the idea, 그 생각을 좋아했고 결정했습니다. and 삼각형 치고 and 뒤에 decided하고 and 앞에 liked가 병렬로 쓰인 거죠. 카렐 카페크는 그 형의 아이디어를 좋아해서 그 단어 로보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다는
미래 일을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미래적일 때 쓰는 준동사가 투부정사라고 그랬죠? 그 decided 나오면 ing 쓰면 안 돼요. 1938년에 그 작품이 was made into a science fiction show. 공상, 과학, 프로그램. 공상과학 프로그램, 영국의 텔레비전에서 공상과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습니다지. be made into. make란 단어가 수동태를 쓰일 때는 뒤에 어떤 전치사가 나오느냐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made 다음 into 나왔다는 거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본문 3. 허리케인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허리케인이라는 단어. The word hurricane,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는 스페인어 허락한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그 허락한이라는 말은 또 마야의 신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단어이다. In the Mayan creation myth, 마야 문명의 창조 신화에서 이 허락한이라고 하는 신은 The weather god of wind, storm and fire. 어떤 신이야? 바람과 폭풍우와 불에 관련된 날씨의 신이고요. He is one of the three gods, 세 명의 신들 가운데 하나인 그런 신이다. 세 명의 신, 인간을 만들었던 세 명의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바로 후라칸인데, 이 후라칸에서 나온 단어, 영어 단어가 이제 결국에는 허리케인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the first humans angered the gods, 최초의 인간이 신을 화나게 했고요. 그래서 후라칸이 엄청난 홍수를 야기시켰었다, 만들었었다 그런 얘기죠. 내려와서요. The first Spanish contact with the Mayan civilization. 마야 문명과 처음으로 접촉을 한 스페인 사람은 최초의 스페인 사람이 1517년에 마야 문명과 접촉을 합니다. 스페인의 탐험가들, 어떤 탐험가들이냐면 후 이하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 카리브 제도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었던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이 허리케인을 경험했고 그 단어를 picked up, 골랐어요. 그 허리케인을 나타내주기 위한 단어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뭐하게 되었다? picked up, 알게 된 거지, 그렇죠?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갑니다. 영어에서 one of the early uses of hurricane,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초기 사용은 마찬가지로 또 1608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 속에서 등장을 했었던 것이 허리케인이라는 단어이다 라는 거죠. 뭐야? 자, 본문 4까지 그냥 갑시다. 햄버거라는 단어도 있네요. 이 햄버거라는 단어는 원래 함버그, 이 함버그라고 하는 것은 콤마 동격인데요. 독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함부르크에서 유래합니다. 햄버거라는 말은 피플, 사람들, 또는 그 함부르크,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최초의 햄버거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it is believed that 지금 뭐라고 믿어지고 있다? 햄버거가 작은 마을 미국 텍사스에서 만들어졌다 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대요. 1885년과 1904년 사이 언제쯤인가에 어떤 요리사가 플레이스터 햄버거 스타일 스테이크, 햄버거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올려놓은 거지요. 두 조각의 빵 사이에다가. 근데 사람들이 started call
부르기 시작했지요. 이런, 이 콜 아까 나왔지? 콜 AB. A를 B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지요? Such food. 그러한 음식을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됐습니까? 자, 오늘은 3과 본문